그리고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네, 먼저 대상 발표에 앞서 최우수상 수상자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수상자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섯 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영예 수상자들입니다. 자, 저희도 이제 나가볼까요? 네, 그럼 대상 시상을 해주실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 시상을 위해서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오, 벌써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회장님 이제 문화대상 대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너무 커. 알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아까 안영사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수를 뽑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 공연예술을 아까 우리 이종덕 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대예술은 찰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분들이 무대에서 한순간에 재방송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예술을 칭찬하고자 만드는 그런 상이라서요. 안타깝게 1회서부터 5회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콘서트 부분 상은 대상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국악, 클래식, 연극 모든 부분에 나왔지만 저희가 온라인 부분을 감안해도 저희 심사위원들이 생각하시고 또 이데일리 문화대상의 상의 취지에 걸맞는 그 다음에 문화활동 그 2018년대에 가장 큰 문화에 기여를 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정해서 대상을 뽑기 때문에 안타깝게 대중문화의 콘서트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도 잘 안 나왔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제 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영예 대상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변이 또 일어났네요.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초로 이데일리 문화대 대상 방탄소년단. 제 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은 방탄소년단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데일리 문화대상 트로피와 더불어서 상금 그리고 꽃다발이 쓰여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대신 알겠습니다. 자, 상장 대상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위는 이데일리에서 주최한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바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독.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저희가 3년 전에 콘서트 부분 상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아미분들께 가장 당연하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말 받을지 몰라서 정말 혹여나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문화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많은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저희만 있지만 여기 지금 이 곁에 빈자리에 저희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화를 사랑해주시고 소비해주시는 모든 팬분들과 소비자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훌륭하신 문학의 종사자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 상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전파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주신 상인 줄 알고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멋진 노력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상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곽재선 회장님께서 축하의 마지막 한 말씀, 예,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문화대상이 끝났습니다. 아마 100회쯤 지나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 자리에 없지만 누군가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잘 이끌어가고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회 문화대상에 방탄소년단이 받았다는 것도 기억되겠죠. 오늘 최우수상을 받은 모든 문학의 각 부문상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위해서 내일부터 또 이데일리는 뛰겠습니다. 모두들 기대해 주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상자 여러분 이제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최희 씨 저희가 이제 빨리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주신 문화예술 여러분의 열정적인 무대의 뜨거운 격려와 수고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자, 문화예술의 축제 이데일리 문화대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이제 사진 촬영하셔야 되니까. 네. 예.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일중이었고요.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